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챕터 11 지칭 추론 1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인더 스프링 봄이죠. 봄인데 1819년 봄에 존 키츠 유명한 시인이요. 자, 키츠는 was staying 머무르고 있었다. 자, with his friend 친구인데 찰리 아미테이지 브라운과 그리고 자 found 실제 주어 보시면은 키츠가 발견했다고 그리고 등인 접속사 쓰고 실제 주어는 키츠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great pleasure 커다란 기쁨 자 기쁨인데 in 전체사 뒤에도 명사 썼죠. 어떤 기쁨이냐면 listening 자 듣는데 to the song 노래인데 of nightingale 자 nightingale이란 새 아마 이게 그냥 nightingale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꾀꼬리 꾀꼬리과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that은 이 꾀꼬리는 had built는 대가거죠. 여기서 시에 주셔야 돼요. 이전부터 만들고 있었다. 자, it's 아, 이 꾀꼬리의 nest는 둥지 자, 둥지인데 near Brown의 집 근처에서 자, 하루아침에 he took, he도 kitch죠. 자, he, kitch는 took out이죠. 그의 의자를 가지고 나왔다. 자, into the garden, 정원에 자, for 기간의 전치사에서는 동안이겠죠. 2에서 3시간, 2, 3시간을 자, when he도 키츠가 리턴 돌아왔을 때 자, 브라운은 알아차렸어 자, 대신 접속사고요 자, he는 키츠가 had some scrap of paper scrap은 종이, 조각 종이 조각이라고 하면 됩니다 조각이 자, in his hand 손에 있었고 his는 여기서 키츠겠죠 자, that he was quietly tha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아까 종이 조각 scrap of paper 말하겠죠 지시대명사가 자, 이 종이 조각을 지시대명사 자, he는 여기서도 키츠예요. 키츠가 quickly, 빨리 자, talking 하는 중이었어. 끼어넣다 자, 끼어넣다는 끼어넣었나? 낑기다 네, 끼어넣다 아니면 넣다 넣고 있었는데 behind some books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behind some books. 좀 책 몇몇 세 뒤에 나가. 그냥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knowing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 자, knowing 하는 대상은 컴마 찾으셔갖고 주어인 브라운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브라운이 알면서의 뜻이에요.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입니다. 자, 브라운 알면서. 키츠의 습관인데, about composition. 그러면 composition은 뭐 해서 구성이나 뜻도 있지만, 예, 키츠를 생각해보면은, 글쓰기 습관. 안 들어가네요. 글쓰기 습관. 글쓰기 습관을 알고 있으면서 브라운은 자, got his friend to show. got to에서 시키다 뜻이요. 자면은 부탁했는데 그 친구의 to show 보여 달라고 목적어. 자, him은 여기서는 아까 브라운이죠. 브라운이니까 답 4번이 되네요. 자, 브라운에게 거의 almost unreadable이죠. 그래서 not readable. 읽을 수 없는 scrap 종이 조각을 자, 그 다음 together 함께는 삽입절이고요 그들은 자, arrange the stanza arrange는 해서 배열했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만들어냈다 자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냈다 자, stanza는 이거 영미문학 배우면 나오는데 stanza 그냥 시 시의 형태 중에 stanza라는 시가 있어요 옛날에 자, 그 다음 그 시는 was ode to night 뭐 유명한 거죠. 그러면은 나이팅게일에게 라는 시예요. 자, 그리고 at once 한 번에 자, 브라운은 자, 다시 자, began 뒤에 또 목적으로 searching 썼네요. 찾기 시작했어. 다른 종이 조각을 자, of paper에 종이에 자, talked는 앞에 나온 또 종이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끼어있는 into books, 책들에 그러니까 이거 책 하나 만들어낸다면 오 좋네 이거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해서 이 책에 있는 종이 종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carelessly abandoned 되었던도 두 번째 과거분사가 앞에 나오는 종이 조각 수식해주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식 또 예수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in that way that way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이걸 그런 방식으로 라고 하면 해석 망한 거죠 그런 방식은 뭐예요? 버려진 걸 찾아내므로써 자 버려진 걸 찾아내므로써 자 이런 that way로 자 rescued 구해냈어요 자 수많은 시들을 그냥 잊혀질 뻔한 시들을 발굴해낸 거죠 사실상 키츠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끼워놓고 버렸으니까
자, after that 끊어주시고, 자, 그거 후에, 그거 후에 말은 여러 작품을 구한 후에, 자, 키치는, 자, 동의했어. 자, that, 뭐, 접속사고요. 자, 브라운이 should make 해주기를. should 뒤에 조동사 동사군요. 자, 만들어주기를. 자, pair은 copies of. 공평한 뜻 시점에서는 깔끔한, 이로 의역하겠습니다. 깔끔한, 자, 복사본을 주기로. 자, everything hero2에서도 키치가 썼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좀 약간 뭐 바보죠 사실상. 자,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야, 내가 쓴 거 못 알아보니까 네가 깔끔하게 적어서 나한테 줘. 그냥 이거 동의했다는 말이야. 뭐 뒤에 얘기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뭐 좀 깨끗한 종이 조각이지만 막 휘갈겨 쓴 종이 조각을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하니까 친구가 아 병신, 내가 저걸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자, 일단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비키 씨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캣츠 위 버려질 뻔한 시드를 구해낸 친구 브라운.